번째는 인클라인 벤치에서 덤벨 로우하는 배트윈 이 자세까지 총 세 가지를 아 씨발 잡아 긴장돼요. 아 오케이. 안녕하세요, 영고아입니다. 여러분 오늘 굽은 어깨 효과적인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오케이. 자, 첫 번째는 이 흉추 모빌리티를 할 거예요. 어깨 관절을 가동 범위를 열어주는 동작인데 이렇게 태아 자세로 시작해요. 이제 그대로 쭉 위로 넣으세요. 그럼 날개뼈가 이렇게 빠져요.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뒤집고 그대로 반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돌려주세요. 여기까지. 그래서 3시에서 시작해서 9시, 9시까지 가는 거예요. 그 다음 팔을 앞으로 다시 넘겨서 팔을 돌릴 때는 여러분 어깨를 너무 쭉 빼지 마세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 이 겨드랑이를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약간 당겨놓고 그 다음에 팔을 그대로 돌려주시면 돼요. 첫 번째, 오른팔 10바퀴, 왼팔 10바퀴 총 두 세트를 해주세요. 총 두 세트. 아시겠죠? 여러분 두 번째예요. 두 번째 동작은 이 세라르 밴드로 시작하거든요. 이 세라르 밴드가 있어야 되니까 인터넷에 구매하기 되게 쉬워요.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구매하는지 적어 놓을게요. 보세요. 이 승모근이 많이 뭉쳤을 때 많이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. 이게 되게 길거든요. 반으로 접어주세요. 바닥에 두고 두 발로 밟고 이렇게 넣어서 잡고 일어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손을 귀 쪽에 이렇게 잡고 그대로 얼굴을 당기세요. 그 다음에 오른팔 있죠? 오른팔을 아래쪽으로 좀 내리고 오른팔을 내리고 고개는 고개 잡은 손은 천천히 당기고 10초 10 9, 8, 7, 6, 5, 4, 3, 2, 1. 그 다음에 어깨를 으쓱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, 확실히 승모근 근육이 이완 수축이 되게 잘 돼요. 그래서 지금 되게 부드러워졌어요. 이게 두 번째 운동이에요. 알겠죠? 어깨 관절 첫 번째 열어주고 두 번째는 이제 승모근. 타이트한 승모근 근육을 이완 수축 운동을 좀 시켜주는 거예요. 알겠죠? 이거는 한쪽당 10초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어깨 으쓱 3번 그거를 3번 하면 돼요. 자,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갈게요. 자, 따라오세요. 이제 배트윈 덤벨 로우를 할 거예요. 이게 어깨에 되게 효과적인 운동이거든요. 발에 이렇게 지탱을 하고 이마를 당기세요. 그리고 이 날개뼈를 어깨에 으쓱하고 쭉 끌어 당겨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팔로 잡아 당겨 주셔야 돼요. 알겠죠? 네. 어깨를 으쓱해서 뒤로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.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깨 관절을 가동 범위를 열어주는 동작, 두 번째 동작은 이제 밴드 세라 밴드 가지고 승모근 이완 수축 운동, 세 번째는 이제 인클라인 벤치에서 배트윈 덤벨 로우 자세예요. 이게 진짜 흉곽 열어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동작이니까 이 세 가지 루틴으로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. 어깨가 그냥 펴질 때까지 계속 하세요. 계속. 알겠죠? 오케이?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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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